49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찾는 거예요. 얘는 공식을 잘 보자. 이거는 1번, 2번, 3번 이런 애들은 3승 공식이야. 그래서 3승 공식 할때 어떤 수의 3승 더하기 어떤 수의 3승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뭐 동그라미 세모로 바꿀게요. 동그라미 세모. 그러면 동그라미 플러스 마이너스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 그래서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곱하기 세모의 3승. 그러니까 이런 동그라미 세 어떤 것의 3승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개수까지도 포함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번 같은 경우에는 A 그리고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얘는 모양을 찾기가 매우 좋다. 그럼 지금 뭐 어떤 걸, 이 공식 이거 말고 또 있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3승은 동그라미 3승 플러스 3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제곱이죠. 3 동그라미 세모 제곱 더하기 세모의 3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체 가로의 3승인지 각각의 3승인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찾았을지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어떤 식이죠? 이식이죠? 이식이니까 3승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얘도 이식이야. 세모의 3승이 마이너스 하면 y의 3승이야. 그죠? 마이너스 하면 y의 3승. 그리고 앞에 이게 3이 원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9x제곱 y는 y가 그냥 y가 아니라 마이너스 3y라고 쓰고 3이라고 쓴다. 그러면 개수가 다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아이고, 안 보였네요. 네,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로 시작됐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된다는 게 틀린 거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 부호 같아야 돼요. 요 순서. 요 순서, 요 순서는 같아야 돼. 요 순서, 요 순서. 그래서 3번이 틀리다. 이건 공식을 보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16번. 16번 맞지? 16번. 수원을 이용한 연습을 해라고 할수 있겠네. 자, 이거는 중학교 때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194번. 그러니까 x-4 곱하기 x-3,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24를 다시 인수분해 하려면 얘를 풀어서 얘와 계산한 다음에 다시 묶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를 풀어줄 때 어떻게 풀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건데, 어차피 얘는 두 개, 두 개씩 계산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두 개, 두 개씩 계산하다 보면, x의 2차승, x의 1차승, 그 다음에 상수항. 이런 식으로 항이 3개짜리가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계산할 때, 요 모양과 요 모양과 같은 방식으로, 먼저 계산해주면 좋겠다. 일단 해볼까요? 얘네들이 곱하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요. 얘랑 곱하면 얘 또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죠. 끝에는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8이다. 그 다음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치환할 수 있는 숫자가 보여요. 어떻게 보여? 얘랑 얘가 같잖아.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고 치환을 하겠다. 그럼 이 식은 t-3 곱하기 t-8, 마이너스 14. 짧고도, 되게 간단하게 한눈에 보이는 식이 되어버렸죠. 그럼 얘 전개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83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아이고, 쉽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약분해서 다시 t로 묶어주면 t-11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이대로 쓰면 안 되고 다시 요것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되겠다.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요게 끝이다. 인수인 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뭐 여기선 답이 5번이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수인 걸 찾으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하나 이렇게만 찾뜰수 있지만 얘도 인수가 되는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2x도 인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x의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1x도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게 세 개로 나눠졌다고 해서 하나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두 개씩 곱해진 것도 인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17번.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얘가 되었다. 한번 해보죠. 197번. x의 4승 마이너스 26x의 제곱 플러스 25. 그럼 얘는 x의 4승, x의 제곱, 3창이 없네요. 1창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x의 제곱을 t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25니까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25, 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다. 다시 x의 제곱을 넣어줘. 뭐 한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과정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x의 제곱으로 묶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5,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된다. 얘 인수분해 됐죠?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5,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다. 네, 그러면 이게 1창을 4번 곱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끝났어. 그럼 ABCD 구할 수 있겠네요. ABCD가 뭔지 모르겠지만 ABCD에 나올 수 있는 값은 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5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여기서는 ABCD가 큰 작은 수부터 ABCD잖아. 그럼 얘가 A, B, C, 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BC 곱하기 A, BC 곱하기 AD를 해서 BC에서 AD를 빼면 되니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빼기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24 이렇게 된다.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제곱을 T로 묶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낸 문제네. 그 다음에 201번 어디 넘어갈게요. 7번에 넘어가. 201번. 자,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얘가 되었어요. 얘도 한번 보죠. 201번. 2x의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 얘는 지금 좀 뭔가 좀 복잡하지? 복잡한 이유가 문자가 두 개인데다가 둘다 2차야. 아, 그렇고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 했어? 한 문자 정리를 한다고 했어. 한 문자 정리. 한 문자 정리의 핵심은요, 문자 하나 정해서 내림차순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선택하는 기준은 차수가 낮은 것. 근데 여기서는 뭐 x도 2차, y도 2차니까 그냥 편의상 x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정리해보죠. 정리를 어떻게 하니? 2x의 제곱도 2차가 또 있나요? 없다. 2차 없죠? 그 다음에 1차. 그럼 5xy. 그 다음에 플러스 3x.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y는 다 몰아서 뒤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 다 마이너스니까 그냥 뭐 마이너스 한번 묶어주자. 3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얘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돼? 3y 플러스 2, y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계속 중간항이 5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 5가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이시고. 그 다음에 2x의 제곱 플러스 5xy,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숫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숫자 두 개를 얘와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5xy라는 항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진짜 되나 한번 보자. 얘는 1 곱하기 2라고 하고요. 얘는 3y 플러스 2, y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일지는 아직 모르겠어. 아이고, 선생님, 이거 하나 빼먹었네. 3, 좀 살짝 지우고, 5y 플러스 3x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5y 플러스 3x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곱해줘. 그럼 이렇게 하면 6y 플러스 4니까,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2x, x 쓰고 2x랑 곱해지는 얘가 이쪽에다 3y 플러스 2 이렇게 와주고 1이랑 곱해주는 얘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다.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자, 그래서 원래 주어진 형태 ax 플러스 by
미안해. 역시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네. 알죠? 뭐 하는지? 이렇게 가로를 쳐줘야 돼. 여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cy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썼을 때 계수를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같은 거지. c는 3이다. 그리고 얘가 같은 거지. b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다 더하세요. 5 마이너스 1은 4 이렇게 나옵니다. 네. 19번. 19번. 복습용이고, 수업을 못 들은 친구한테는 진도를 맞춰주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아프신 친구가 있는데, 침대에서 누워서 졸지 마시고, 많이 아프냐? 아이고, 힘들겠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 식은요, 3차식이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안 돼. 그러면, 어떻게, 특정 값을 넣어서,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걔로 조립제법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FA는 0인 A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랬을 때, A는 보통 0을 안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안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도 안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도 보통 간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 그래서 1을 넣어보자. 1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다. 뭐안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6? 아니, 아니, 아니.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냐? 되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 7, 5 되네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이 되잖아. 그래서 조립제법은 마이너스 1로 할 거예요. 그래서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수를 쓴 다음에 내려보죠. 얘는 첫 번째는 그냥 내려오는 거지. 1은 그냥 1로 쓰는데 얘네는 곱하기 연계해서 1로 올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0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는 식이 x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건데 얘도 인수분해 되겠어요. 얘는 한눈에 되겠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x 플러스 1. 그래서 답 얘와 같은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네, 답은 5번에 있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가 안날 때는 특정한 이런 값들을 이렇게 넣어봐. 넣어서 0이 되는 애를 찾아. 그럼 얘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